안녕하세요. 이제 골프 처음 입문하시는 거죠? 우선 처음에 골퍼분들이 입문을 할때 궁금한 게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이제 공을 잘칠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면 공을 칠수 있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연습을 할수 있는 게 일주일에 몇번 정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골퍼분들이 그럴 거예요. 직장도 다니시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서 단계별로 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10단계에서 12단계 정도로 단계별로 이렇게 배워볼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과연 어느 정도, 한 2, 3개월 후에 정말 원하는 정도의 뭐 비거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필드에 나가서 칠수 있는지 이제 거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처음 시작이니까 첫 단계부터 이제 그립 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그립을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포인트만 짚어줄 거예요. 일단은 자, 그립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인터로킹. 인터로킹이 뭔가 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연결을 할때 새끼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중지 사이에 이렇게 껴서 잡는 이렇게. 자, 이거는 일체감이 있어요. 그리고 손목이 굉장히 조금 유연성이 굉장히 많고 힘이 없고 그리고 손이 작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인터로킹 그립을 잡고 그래서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잡는 그립이고 또 오버래핑 가장 이제 일반적이에요. 많이 잡아요. 그러면 검지하고 중지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줘요. 오버래핑. 이 장점은 손목이 유연해. 유연하고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들이 골프를 친다면 가장 많이 잡는 일반적인 그립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이스볼. 손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정말 힘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려 잡으면 굉장히 활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간인 오버래핑. 저도 이 그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체구가 작지만 조금 손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유연한 이 그립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그립에서 중요한 거. 그립은 일단 첫 번째로 연결고리예요. 이 클럽을 가지고 휘두르게 할수 있는 연결고리라서 이걸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내가 힘을 이렇게 빼면 이 양손이 안쪽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허벅지 쪽으로. 그쵸? 힘 뺐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클럽을 왼쪽 허벅지 우측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힘을 뺀 그립 그대로 손가락으로 연결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잡히는 거죠. 그립이 요렇게. 자, 그러면 잡히지 않아요. 손가락이 약간 걸쳐져서 연결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그대로 요렇게 생겼죠. 생긴 대로 또 들어와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 보면은 엄지 이제 장갑에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따라서 오른손이 그대로 이렇게 얹어져요. 이때도 손가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잡는 강도는 이렇게 클럽을 올렸을 때 내가 이 클럽을 이렇게 연결했을 정도. 완전 힘을 빼면 이러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정도. 그리고 절대 잡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모래를 여기에 싹 부었을 때 모래가 싹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로 공간이 약간 비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이 밀착이 되면 안 되고, 공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립은 뭔가 하면 일단 이건 잡는 게 아니다.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우리는 유연성이 있는, 그렇죠. 오, 좋았어요. 잘했어요. 자, 살짝만 허리에 내가 앞으로 인사하기 바로 직전에 어드레스를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여기다가 허벅지, 오, 지금 이런 거. 자, 요거 잡으려고 하죠. 자, 누구나 그래요. 여기서 그대로 손을 왼쪽 허벅지 약간 오른쪽 앞에 이렇게 둘 거예요. 뒀어요. 자, 여기서 그대로 앞으로 살짝 제가 나와줄게요. 한 주먹, 아니, 제가 낼게요. 거기 있고, 여기서 살짝 주먹 하나 반 정도 제가 약간 세워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손의 느낌 그대로 연결하러 올 거예요. 연결, 연결, 연결. 자, 그러면
안 잡혀요. 연결된 거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연결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자, 오른손. 자, 아까 어떻게 됐었죠? 손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 연결하러 오는데, 그대로 엄지가, 여기 라인 보이죠? 네. 라인 위에 올라가는데, 아, 이렇게 살짝 비스듬한 느낌이죠? 이렇게. 여기서 새끼 손가락이 새끼와 검지 사이에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어요. 새끼손가락 잡았고요. 좋았어요. 자, 이게 그립의 완성인 거예요. 좋았어요. 자, 이때 살짝 양팔은 가볍게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쭉 핀 상태는 아니지만 살짝 팔이 이렇게 펴 있는 느낌. 머리 살짝만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게 기본 그립 그리고 어드레스. 좋아요. 이 그립을 잘 연결을 해줘야만 자유롭게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느낌으로 일주일 동안 연습 하고 올 건데, 네네. 자, 이렇게 그립을 잡고, 여기서, 자, 공을 가운데 둘 거예요. 내 몸의 가운데. 네네. 가운데, 그렇죠. 좋았어요. 자, 양팔은 약간 늘어진 상태. 팔이 살짝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약간 펴져 있다는 느낌. 여기서요. 자, 이제 이 클럽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그대로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배꼽을 살짝 우측으로 쓱 돌린다. 자, 그렇죠. 돌렸는데, 네. 내 느낌은 이 클럽이, 자, 가는 길이, 자, 요쪽은 아니고, 이 바스켓을 살짝 돌린다는 느낌인데, 요렇게. 멀어질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배에 힘을 주고 배를 살짝 돌려요. 돌렸죠? 네. 돌린 상태인데, 이 클럽이 약간 이 볼 쪽으로 요렇게 연결된 라인.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 바스켓이 그대로 바스켓을 가지고 쓱, 요렇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자, 네네. 바스켓을 가지고 우측으로 돌고 그대로 지나갈 거야. 요 느낌이에요. 해볼게요. 바스켓을 내가 들고 있고, 배에 힘을 주세요. 배에 힘으로 살짝 돌리고, 돌렸죠? 네네. 그대로 배에 힘으로 살짝 바스켓을 지나가고, 오케이. 내가 이 손을 써서 내가 뭔가 이 공을 쳐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대로 바스켓을 끼고 있어요. 바구니를 끼고 있고, 돌렸어요. 그대로 지나가고. 좋았어요. 이렇게 그립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네네.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골프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립부터, 그립이랑 뭔가 하면 그립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립은 지금 만약에 내가 다른 운동인데 몸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긴, 조금 희한하게 생긴 이 클럽을 가지고, 이 클럽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해서 공을 쳐서 내보내야 되는 운동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그립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철봉 매달렸어. 근데 이미 잡은 게 너무 불편해. 그러면 내가 그게 잘 안 돼.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죠.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그립은 연결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얘를 잡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두 손이 이 클럽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의 연결고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립을 처음에 배울 때, 일단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이 팔을 저를 체리 클럽을 주고, 저를 보고, 자, 요렇게 한번, 이렇게 흔적하고 이렇게 힘을 빼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힘을 빼면 어때요?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체리가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손을 보면, 자, 저 봐요. 손이 어때요? 안으로 말려있어. 약간 이 손이 이렇게 힘을 뺐을 때 허벅지 쪽을 보지 봐봐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손 모양이 똑같아. 저 이렇게 안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립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클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클럽이 있으면 이걸 잡으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클럽을 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되니까 내 생긴 이 모양 그대로 이걸 뭔가를 변형시키면 이미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살짝 허벅지 쪽을 보고 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손 모양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고, 그게 포인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손가락이 연결을 한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손목에서 멀리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잖아요. 손목이 여기 뻣뻣해지면 얘가 뻣뻣해서 이거 다른 게 힘드니까.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으로 연결. 자, 생긴 대로. 그리고 오른손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대로 손이 왼손 옆으로 와서 연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장갑이 낀 상태에서 장갑에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 라인 쪽으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할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지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잡는 게 아니라 연결한 거고, 연결고리는 손가락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체형은 조금 날씬해요. 자, 날씬하죠? 좀 매서하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리고 또 팔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인 게, 이렇게 그립을 잡을 때, 이제 인터로킹 그립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과 손가락을 검지하고 새끼도 이렇게 껴서 잡을 때가 있어. 잡는 경우가.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힘이 좀 없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 유연해. 그러니까 유연하게 되면 이 클럽을 내가 이렇게 좀 일체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약간 여기서, 근데 가장 흔하게 잡는 게 약간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해서 그냥 얹어놓고 잡는데, 자, 그 그립과 다르게 조금은 견고한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손목의 자유로움이 덜한 느낌. 그래서 이런 그립을 잡을 때는 약간 조금 너무 좀 힘이 없거나 유연성이 좋거나, 그런 아이들도 이제 많이 잡고, 그냥 여성들도 많이 잡고, 아니면 손이 되게 작아,
그런 분들이 이제 잡는 그립이고, 여기서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해서 이제 새끼손가락을 그냥 검지에 이렇게 얹어줘요.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 이 장점은 뭔가 하면 되게 뭔가 다루기가 좀 편해지고, 그리고 뻣뻣함이 좀 줄어들고 유연성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약간 내가 일체감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터로킹 그립을 잡으면은 약간 뭔가 견고함은 있지만, 오버래핑 그립을 잡으면 좀 내가 감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다. 조금 더 좀 더 유연하다. 그래서 조금 덩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보통의 이제 손의 크기, 손이 너무 작지 않으면 보통 이 그립을 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남성들 아니면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추천하기는 그립이긴 한데, 일단은 손이 너무 작지 않으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오버래핑 그립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 얹어서. 지금 고민인 게 우리가 지금 외소하잖아요. 어깨도. 그리고 유연성이 엄지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죠. 자, 엄지를. 그렇죠. 근데 너무 여기가 좀 유연하고, 그리고 손목 힘도 좀 약한데, 대신에 손의 크기가 제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랑 한 비슷한 사이즈일 것 같아요. 한 19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연습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가장 많이 쓰는 오버래핑 그립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조금 아니면 힘이 정말 없어서 어리거나 하는 골퍼분들은 약간 더 이렇게 약간 야구 그립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잡아요. 자, 이렇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자, 일단은 저희는 오버래핑으로 시작을 할 거다. 가장 일반적인 그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자, 해볼 건데, 자, 그립이, 아, 정말 그립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그립을 잡는다는 표현을 이제 안 쓰려고 노력해요. 잡는 게 아니고 그립을 연결을 하는 거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봐봐요. 지금 이랬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자, 굉장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죠. 자, 이때 늘어뜨릴 때 허리를 이렇게 살짝 펴볼게요. 여기서 살짝,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인사하는 느낌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립이 손이 약간 이렇게 돌아와 있었죠. 자, 돌아와 있으면 자, 허벅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손가락에 내가 이체를 걸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얘를 잡았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자유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죠. 손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대로 손가락이 생긴 대로 잡고, 손가락 걸어주고, 오른손도 그대로 생긴 대로 가서 이렇게 걸어줄 때, 여기 엄지 보면 약간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그쪽 라인으로 감싸주는 건데, 새끼손가락은 왼쪽 검지, 중지 위에 얹어놓고, 새손가락은 약간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검지 밑으로. 그렇죠. 자, 잡는 게 아니고 연결한다는 이 느낌인 거예요. 자, 연결했다라는 느낌으로. 이 상태가 되면, 근데 자꾸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근데 내 몸은 이렇게 됐는데, 손이, 그렇죠? 생긴 대로 잡는다. 생긴 대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만 위쪽으로 올려주고, 그렇죠? 이 느낌으로 이제, 자, 저는 이제, 똑딱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해서 골치기도 하지만, 일단 이 느낌을, 이 그립을, 한 일주일 정도는 이 그립을 연습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 연습이랑 어디에서 연습할 거예요? 자, 살짝 허리 펴고, 허리를 쓱, 둔 상태에서 앞으로 인사. 요 정도. 그래서 허리가 좀 뻐근한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좋아요. 여기서 살짝, 통을 살짝 낄 거예요. 이렇게 해도 크죠? 네. 자, 요 느낌에서, 자, 잠깐만 그립을 빼고.